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내내 침체되었던 대형선 발주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조선 빅시디는 23조원 규모 카타르 LNG선 슬롯 계약을 다냈고 조만간 러시아, 모잠비크 등에서도 추가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대형사와는 달리 중형 조선 3사는 올해 들어 6척밖에 수주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조선소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조선해양 분석 전문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STX 조선해양의 경우 올 6월까지 단 한 척도 소주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주 프로젝트의 진척이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조 소주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일감은 점점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 STX 조선해양의 경우 소주 잔량은 7척으로 이대로 가면 내년 3월쯤이면 남은 일감이 모두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일을 하려면 최소 2년치 일감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남은 소주 잔량이 1년치도 안됩니다. STX 조선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추가 소주가 없으면 당장 조선소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STX 조선도 소주난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닙니다. STX 조선에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순환무급휴직 정규화 문제로 인해 6월 1일부터 STX 조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상태이고 아직까지 노사 간의 해결점을 찾지 못해 현재는 17일부터 공장이 전면 가동 중단된 상태입니다. STX 조선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내년 3월에는 일이 아예 끊긴다며 지금부터 고정비를 줄여 건조비용을 최대한 확보해야 코로나 이후 찾아오는 수주 기회라도 잡을 수 있다며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29일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견 조선사인 내선 조선의 수주 사항도 역시 저조합니다. 올해 선박 2척만 수주를 따내 총 14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까스로 내년 말까지 일감을 확보는 했지만 추가 수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형 조선소 중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곳이 대한조선입니다. 올해 들어 4척을 수주해 총 20척의 수주 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년치 일감이 있는 유일한 중형 조선소입니다. 다만 올해 수주 목표 16척을 달성하기에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선업 장기 불황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형 조선업계가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 조선사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 빅3는 카타르에서 23조원 규모 LNG선 잿박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모잠비크 등 다른 LNG 프로젝트의 발주 움직임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조선사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지만 중형 조선소는 수주 환경이 언제쯤 개선될지 예측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별로 최대한 고정비를 줄여 건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까다로운 수주 가이드라인까지 따라야 해서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채권은행은 수주 가격이 원가 이상 되어야 RG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형 조선업계는 매년 성과가 떨어지는 와중에 까다로운 수주 가이드라인까지 지켜야 하다 보니 수주 영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장기화로 가다 보면 중형 조선소의 경우 일감 부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형 조선소의 수주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RG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거나 부족한 자금에 대해 정부의 긴급 금융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좋은 대책이 나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